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평해 구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평해 구씨의 본관 평해는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 일대입니다. 그리고 시조 어른은 구대림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평해 구씨의 시조입니다. 평해구씨는 중국에서 개출된 그 성입니다. 주나라 초기의 정치가인 그 유명한 강태공의 후예로서 산동선 창락형에 위치한 영구라는 지명의 구자를 성으로 삼아서 구자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 시족 통보에는 하남성의 뿌리를 두고 제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봉해진 땅 이름의 영구의 구자를 따서 자손들이 성으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중국의 얘기고, 우리나라 구씨는 중국 당나라 사람인 구대림 장군이 서기 663년, 그러니까 신라 문무왕 30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가다가 풍란을 만나서 지금 평해 월성정 부근에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월성정 남쪽 언덕 미포의 터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 우리나라 구씨의 시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후 600여 년간의 그 세계, 다시 말하면 족보가 실전되어서 고려 공민왕조에서 이방실 장군과 함께 홍건족을 토벌하여 나라에 공을 세워가지고 민부전서에 오른 구선혁을 일세조로 하고 본관을 평해로 해서 평해 구씨의 문화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평해 구씨도 후대로 내려오면서 자손들이 많이 번창을 해가지고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많은 파로 분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이 계실 때 물어놓는 게 좋습니다. 족보를 봐도 물론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족보는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보는 법이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평해 구씨도 이와 같이 가문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극히 일부 어른들의 이름만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한분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 검색해도 나올 뿐만 아니고,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 속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조선 선종 때 대학자 이랬고 추역에도 대단히 능통했는 구종직 이어른 문집 속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이어른은 문집 속에서 1인 1일 1선이라 하루 한 가지씩은 반드시 착한 일을 하자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마치 초등학생들한테 권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은 90대 노인도 이 말은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뭐라도 하루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자 하는 것이 구종직 이어른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착한 일을 하면은 이 세상은 선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의하면은 하루에 꼭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자 그런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해 구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